오늘 할 컨텐츠는 인뷰인데요. 인뷰란 액트1의 다섯 번째 퀘스트인 거래의 도구의 클리어 보상을 뜻합니다. 퀘스트 클리어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도원 안에 있는 병영의 한 구석에 스미스라는 이름의 대장장이가 있고 그 근처에 호라드린 망치가 있는데 스미스는 잡을 필요 없이 망치만 들고 냅다 튄 후에 찰시에게 가져다 주면 됩니다. 그러면 찰시가 난이도당 1회 안에 마력 주입이라는 것을 해주는데요. 이것의 영어 이름이 인뷰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인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뷰는 일반 아이템을 희귀 아이템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데요. 그 아이템이 슈페리어든 조잡함이든 또 그 아이템이 가지고 있던 수치 및 옵션에 상관없이 오직 아이템 등급, 종류, 플레이어 레벨에 따라 효과를 부여합니다. 때문에 인뷰를 할 때 가급적 높은 등급과 레벨의 아이템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 과연 우리는 어떤 아이템으로 인뷰를 해야 하는가인데 바로 다이어뎀입니다. 다이어뎀을 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이어뎀은 숙랩이 높기 때문에 모든 옵션이 다 붙을 수 있습니다. 레어 옵션은 각각의 레벨이 있기 때문에 아이템의 레벨이 레어 옵션의 레벨에 못 미친다면 그 옵션이 절대 붙을 수 없는데요. 다이어뎀은 기본 레벨이 너무 높다 보니 모든 레어 옵션이 붙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도 위의 이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인뷰를 했을 때 옵션이 너무 구릴 때 다뎀과 퍼액을 6개를 큐브에 함께 넣고 큐빙하여 옵션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큐빙이 그냥 옵션을 바꿔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아이템보다 저레벨의 아이템을 주는 것으로 때문에 큐빙을 하면 할수록 아이템의 레벨은 점점 낮아지게 되고 아이템에 붙는 옵션의 퀄리티도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이어뎀의 경우 아이템의 레벨이 워낙 높다 보니 아무리 레벨이 떨어진다고 해도 모든 종류의 옵션이 붙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다뎀으로 인뷰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인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방면술사 1스킬 5등저항 18. 지금 보시면은 옵션 7개죠. 저중 맨 밑에 있는 시야 플러스 3은 보너스 옵션입니다. 안타깝게도 인뷰가 실패했으니 저는 퍼버스 6개를 돌리는 큐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큐빙이고요. 오, 얘 초반부터 너무 좋은데? 맛있긴 하지만 야만용사가 슬가 외에는 잘 안 쓴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큐빙입니다. 드루이드도 잘날의 갈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갑니다. 마지막인데요. 이렇게 해서 인뷰 플러스 퍼에골 큐빙 망했고요. 또 열심히 퍼에골을 모아서 10세트 정도 되면은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